아직 작지만 뭐가 될지 모르잖아. 난 어른인데 하고픈 게 많아. 갈수록 답답한 현실이지만 궁금해 결국 난 뭐가 되었는지가. 창창한 미래가 아닐지라도 받아들이고 가고 싶다고. 하지만 난 지금 죽고 싶지 않아.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. 현실이랑 이상과는 조금 달라. 내가 상상하던 죽음과는 별개로 어이없이 하늘나라로 떠날 수가 있잖아. 잘 봐, 너의 인생이 모두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지 똑똑히 봐. 난 절대 아니었으니까 효도해야 해. 난 그러니 죽고 싶지 않아. 아니 죽지 않아. 무서워 갑자기 내가 죽어 있다면 어떻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. 고요한 밤에 조용히 사라진다면 난 너무 두려워. 죽음이란 질문은 언제나 머릿속 깊은 곳에.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전에 떠나버리면 어떡해. 만약 천국이 없다면 없는 대로 미련이 없을 텐데. 작은 가능성 때문에 매일매일 벌벌 떨고 있네. 별거 아닌 척해도 중요한 걸 알고 있네.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건 사라져버리는 걸까. 내가 할 일을 끝내기 전엔 죽지 않을 테니 걱정 마. 그렇게 얘기하던 목사님은 무시하고 있던 걸까. 가엽게 죽어나가는 가냐픈 어린 영혼들. 그들이 할 일을 끝낸 거면 나도 끝난 게 아닐까. 같은 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 난 정말 궁금하단 말이야. 하나님 듣고 계시면 계시를 주세요. 무서워 갑자기 내가 죽어 있다면 어떻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. 고요한 밤에 조용히 사라진다면 난 너무 두려워. 무서워 갑자기 내가 죽어 있다면 어떻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. 고요한 밤에 조용히 사라진다면 난